뭐 연예인 생활이라는 게뭐 그래 다 비슷비슷해. 멋있다, 오빠. 저기요. 짱키야 씨. 오빠 짜장면 시켰어? 잠깐 얘기 좀할수 있어요? 아씨, 나 바쁜데. 할 얘기가 뭔데요? 외상값 다 갚은 걸로 알고 있는데. 사랑이란 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? 그런 건 알기는 아냐? 무슨 사랑?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 있습니까? 아니,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?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느냐고요? 있지. 넌 있냐, 임마? 혹시 나를 그 좋아하고 아니, 그런 거 아니고요.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선 피눈물이 나는 겁니다. 알기는 아는구만, 응? 소리. 정소리 알죠? 소리라. 아, 왜, 그, 당신하고 교회 같이 다니는. 정소리? 아이, 진짜. 거왜 있잖아요. 저기, 키 크고. 키 크고. 혼날도 오똑하고. 혼날 오똑하고. 머리 길고. 얼굴도 하얗고. 그러니까 키 크고 혼날 오똑하고 얼굴 하얗. 아, 소리! 소리! 그렇죠! 알죠! 아, 이제 기억났다. 아이, 겁봐, 알지! 에이. 내 손이 젖었나? 뭐, 어쨌든. 근데. 소리, 제 첫사랑입니다. 첫사랑? 살다 보면 더러 나한테는 흔하고 쓸모없는 물건이 남한테는 평생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물건인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.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쓰는 만 원짜리 한 장이 거리의 노숙자들에겐 한 달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돈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. 2만 원이면 두 달. 하여튼 뭐말 들은 자. 아니, 혹시 내가 외상값 느껴졌다고 이러는 거예요? 소리, 당신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소리한테 잘해 주십시오. 소리. 나한테는 죽어도 가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. 그런 사랑을 당신이 가진 겁니다. 당신은 그저 흔하게 한두 번 스쳐 지나가는 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, 그 사랑을 잃어 죽을 힘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았으면 합니다. 아주 그냥 눈물로 앞을 가리지 그러냐? 이거요, 짱띠아 씨. 내가 이 같은 남자 대 남자로, 아니, 같은 남자 대 남자 좀 그렇고, 아저씨가 너무 안 돼서 하는 얘긴데, 소리. 소리, 그런 애 아닌데. 아니, 내 말은, 이 짱띠아 씨 같은 사람이, 뭐, 순정, 뭐, 그런 거 그렇게 바쳐가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할 만한 애가 아니라니까.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? 아, 진짜 아저씨가 소리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.
뭐 알겠으니까 됐고 뭐 할 얘기 다 했지. 이제 가도 되죠? 뭐 소리한테 잘 해주라니까 뭐 어떻게 해야 잘 해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잘 해주지 뭐. 오케이. 저기요. 그리고 나 짱깨 아니거든요. 개새끼들. 토가 안 좋지 마.